아, 살살 하거라. 아, 살살 좀 하거라. 아, 아프구나. 아, 살살 좀 할 수 없느냐. 너무나 아프구나. 아, 시저 송구하옵니다, 폐야. 이 고름을 짜내고 깊이 박혀있는 그늘을 뽑지 못하면 상처가 더욱 깊어지옵니다. 알고 있다. 지난번 운주에서 죽은 후은겸이란 의원도 그렇게 말했지. 그러하옵니다. 이 폐야의 등창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하옵니다. 아, 그래. 후은겸이도 그렇게 말했어. 결국은 이 근이 계속해 뿌리를 내려 뼈에 이를 것이고 그리 되면 뼈가 상하여 오장육부가 다치게 되옵니다. 그래, 그렇게 말했었지. 그렇게 말했어. 결국 이것은 낫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말이야. 아니 그러한가, 의원? 송구하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요양을 하시옵소서. 모든 노염이나 몸에 이롭지 않은 화기를 멀리하시고 조용히 요양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병증을 다스리셔야 하옵니다. 아, 그러니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 아, 인간이 되어 어떻게 노염도 내지 않고 끓는 화기를 참으라고 하는 것이냐. 달리 길이 없사옵니다, 폐야.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이 작은 부스럼 하나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 그래, 이 종기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사람 사는 것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법이나 다 다를 바가 없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목숨도 잃는 것이고 나라도 잃는 것이야. 세상의 이치가 그러고 보면은 아주 정확한 것이다. 고생했다. 그만 나가 보아. 이야. 이 추워라. 인생 70 고래이라 하였다. 모두들 60도 되기 전에 세상살이를 끝내는데 나는 10년이나 더 살았어. 헌데 이룬 것이 없어. 처음에는 천하를 구하겠다고 나선 길이었지. 그때가 27이었던가. 33세 옛 백제를 복원하고 황제에 올랐어. 그리고 이제 삼원을 통일하여 대업을 이루겠다고 한 지가 어언 40여 년이야, 40여 년.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 그 사이에 고려를 세웠던 궁예왕도 가버렸고 신라도 이제 마지막 숨줄을 몰아쉬고 있고 이제는 왕건하우와 나만이 남았어. 그래, 그러고 보면 왕건하우도 어느덧 황제에 오른 지 20여 년이 되어가는구만. 황제 자리는 20여 년이라지만
우리는 평생을 싸웠어. 평생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평생을 말이야. 어느새 이렇게 세월은 다 가버리고 나는 늙고 쭈그렁타이가 돼버렸어. 사만통일은 아직도 요원한데 이렇게 늙고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어. 어차피 이 나이와 이 몸으로는 통일은 어렵게 되었고 결국은 내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을 해야 하는데. 아들을 앞세워 사만을 통일해보겠다고 이 왕건이를 이길 자신이 있소이까? 상부께서는 서너벌로 돌아가 왕을 죽이고 왕후를 욕보이고 어지럽혔소이다. 어찌 제왕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소이까? 아닐세 아니야. 난 그렇지 아니했네. 그걸 왜일세? 이미 70 먹은 노인이 아니오니까 등에는 등창이 성해서 고름이나 짜내는 늙은이가 사만통일이라니 감히 나와 대조하겠다는 것이오? 어차피 우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오면 상부께서 먼저 죽어야 할 것이오.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아바마마, 가서 편히 쉬시옵소서. 신금이 이놈! 편히 쉬시옵소서. 가자! 그는 이렇게 그가 세운 제국의 옥좌에서 아들 신검에 의해 쫓겨났다. 삼국유사는 그가 정변을 맡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견원이 잠자리에 누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멀리 대궐들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렸으므로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신검이 그 아버지에게 고하기를 왕이 연로하셔서 군무와 국정에 혼미함으로 맏아들 신검이 부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축하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그 아버지를 금산부루로 옮기고 파달 등 장수 30명으로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배아, 독한 술이옵니다. 천천히 드시옵소서. 이러다가 큰일을 보시옵니다, 배아. 배아. 이미 큰일은 다 봤네. 더 이상 무슨 일 크다고 하겠는가. 신검이 놈은 어찌하고 있다든가, 그 늙은 이찬이 그놈은 어찌하고 있다든가, 이 처죽일 놈들이 지금 어찌하고 있다든가. 주변에 백여 명의 군사들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소식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 바다리 그놈이 아직도 지키고 있다든가. 예, 배야. 신검이 이놈, 신검이 이놈, 신검이 이놈. 가겠소이다. 많이 생각을 했소이다. 대사의 말처럼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어야겠소이다. 이 백제국의 결말도, 그리고 사만 통일의 대업도 보고 싶소이다. 이 눈으로 보고 죽고 싶소이다. 모든 것을 이르시는 일이기도 하옵니다. 아시옵니까? 알고 있소이다. 대사님, 이미 폐하께서 며칠 밤낮을 생각하시고 결심하신 일이옵니다. 대사, 이미 내가 세운 제국은 나의 마음속에서 다 무너지고 흩어졌소이다. 더불어 그 많은 나의 욕심들도 다 갔소이다. 허나 다 무너지고 다 버렸다 하더라도 뿌린 것은 거두어야 하겠소이다. 대사도 그러라 하지 않았소이까? 허면은 고려에 선을 넣어오리까? 그리해 주시구려. 왕건아오에게 전해 주시구려. 가겠소이다. 고려로 가겠소이다. 그리하겠사옵니다. 간다. 고려로 간다. 고려로. 내가 고려로 간다. 대백제국의 황제인 견훤이가 고려로 간다. 고려로. 내 눈에 피는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가? 저놈이 내 가슴에다가 못을 박았어. 내 눈에 피는 물을 흘리게 하고.
상부어른, 이제 내일이면 다 끝이 나옵니다. 들어가 군막에서 좀 쉬시옵소서. 많이 힘이 드시옵니까? 그렇소이다. 이놈의 등창이 한동안 손을 보지 않았더니 뼈를 상하게 하고 오장육부로 기어드는 모양이요. 전일 부르겠사옵니다. 아니, 이미 늦었소이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는 되도록 전일을 부르는 법이 아니지요. 이대로 함께 하겠소이다. 곧 황도로 갈 것이 아니요.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나는 자식들을 보고자 하였소이다. 내 자식들의 마지막을 마리올시다. 내 백제의 마지막을 마리올시다. 어찌되었는가? 신검이는 양검이, 용검이는 모두 상부 어르신이 뜻하는 대로 되었사옵니다. 내 뜻대로? 예, 상부 어른. 모두가 처형되었사옵니다. 왕건 나오는... 예, 지금 옛 백제국에 황도에 가시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계시옵니다. 곧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황도로 원산주가 그립구나. 원산주가 상부어른 원산주가 그립구나. 견훤의 죽음. 견훤은 후백제가 황산에서 멸망할 당시 그곳에서 쓰러져 인근 절간으로 옮겨졌다가 수일 만에 등창이 터져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는데 삼국유사는 그가 죽은 날을 서기 936년 9월 8일로 적고 있으나 그 정확성은 의문이 있다. 어쨌든 견훤은 이렇게 죽었다. 그야말로 후삼국시대 파란만장했던 한 영웅의 비참한 최후였던 것이다.